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또 이남 교수님께서 네, 늘 오셔서 정말 좋은 얘기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정말 수업 듣는 마음으로 예.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죠. 아, 예. 아, 저는 정말 아침에도 뵙고 오후에도 뵙고 요즘에 좀 바쁩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친해졌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 교수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뭐, 교수님. 수업 듣는다는 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아,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 수준이어서 시험으로 빠지겠습니다. 휴학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금융주 예, 또 뭐 예, 실적 발표가 또 됐는데 네. 예, 그 부분에 또 이제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 준비했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마감됨으로써 뭐 네. 그 대표적인 대형 그 금융주들이 실적이 다 마무리가 돼서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 청취자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학점을 보통 부여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한 B 정도 학점이다. 그래서 뭐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았다. 이제 그렇고 네. 두 번째는 트위터랑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실랭이가 계속 되는데 네. 아, 국내에서는 보통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사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가격을 받도록 노력을 하는데 한국은 이사회가 이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종이 이제 자동차인데 네. 자동차가 뭐 지난 2년 동안 부품난, 공급망 문제, 뭐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워낙 강해서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렸죠. 근데 네. 이제 이러한 그 높은 가격이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거다. 하지만 전 세계 자동차는 지금 거의 밸류에이션이 지난 한 2, 3년 사이에 가장 낮게 내려와 있죠. 이제 그런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 저희 아까 전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잠깐 좀 저희끼리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에서는 앞으로 향후 24개월 내에 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게 그 가능성이 뭐 30%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경기 예. 침체 향후 리스크에 예. 대해서 상당히 지금 찬반 양론이 있는데 네. 공통적인 의견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아, 내년에. 보통 이제 금리의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고 나서 예. 한 1년 반 후에 보통 일어났다고 하죠.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나 어떤 금융의 큰 체계적인 위험은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아주 높을 때인데 네. 지금은 미국은 특히 그렇게 레버리지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전체도 레버리지가 높지 않고 기업들도 현금 흐름이 지난 몇 년 동안 워낙 좋았고 개인들도 실제 제가 한 2, 3주 전에 한번 그런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개인 소득 대비 개인들의 자산, 재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투자한 그쵸. 그 자산들이 예. 올라서 그래서 물론 뭐 일시적인 페인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 가게들의 재무 구조가 상당히 괜찮고 그다음에 뭐 심리가 좀 위축은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feel good factor 그동안 이제 벌어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예. 저는 경기 침체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아. 이제 제가 좀 이따 네. 금융주 설명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JP모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금융주 중에 제일 큰 데가 JP모간이고 2등이 Bank of America니에요. 네. 근데 JP모간의 CEO 제이미 다이먼드는 경기 침체를 뭐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실제 JP모간은 경기 침체에 따른 충당금을 좀 쌌습니다.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우리 은행 부분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경기 침체를 뭐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처럼 암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대 은행도 좀 다른 의견을 내서 상당히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그냥 예. 제 느낌 내지 그냥 경험에서 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건 매우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주니어 시절이나 과거의 경험에서 알고 있기로는
이 매크롤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측 능력도 6개월 이내에선 상당한 정확도가 있는데 1년을 넘어서는 기간에서는 정확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걸로 데이터로 알고 있는데 매크롤에 대한 예측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글로벌 저희가 이제 어디가 가장 빠르게 판단하고 똑똑하냐고 보면 가장 빠른 게 헤지 펀드, 패스트 머니, 두 번째가 뮤추얼 펀드, 세 번째가 연기금,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중에도 일단 민간 부분의 이코노미스트가 네 번째고 꼴찌가 공공 부분의 이코노미스트죠. 그래서 뭐 그 실제 중앙은행이나 정부 그다음에 뭐 세계은행에서 이렇게 데이터 발표하는 건 이미 시장에 다 발표된 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저는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야, 너무 그런 것도 배웠네요. 헤지펀드가 1위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저 간단히 제 영상 저 유튜브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우리 호바트 앱스타인 그 골드만삭스 대표님의 이제 일부 영상이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보신 분들도 많으신데 보시면서 그 눈물 흘리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고 오늘 이제 2부를 올렸는데 2부에서는 이제 본인이 느낀 유대인의 경제 교육, 금융, 그다음에 유대인 기업이 성공하는 이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진솔하게 해주셔서 뭐한 2부도 좀 반응이 좋았으면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예, 너무 좋은 얘기고 전 사실은 그 저희 대표님께서 저희 골드만삭스 전 대표님께서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좀 왜냐면 어렸을 때 가셔서 이제 그거를 좀 생각했거든요. 약간 이제 어눌하실 수도 있겠다. 유대인 치고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 얘기도 제가 일부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차피 또 IB 대표를 하셨으니까 한국 그 기업, 금융기관, 정부 상대로 비즈니스 하려면 아마 한국말 또 빨리 다시 찾으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올라오는 것은 이제 구글의 그 클라우드 부문 대표를 했던 마이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영상의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아마존 AWS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Azure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뭐 이런 클라우드의 고성장은 계속되지만 결국 여기를 등에 업고 더 그 훨씬 높은 성장을 보이는 SaaS라고 그러죠. Software as a Service.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속 성장을 하겠다. 이런 데들이 실제 뭐 몇 년 동안 주가가 잘 나가다가 이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옥석이 가려질 거고 이제 그 얘기를 이분이 아주 진짜 그 전문가로서 얘기를 해 주셨고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영상이 올라갑니다. 예. 아, 너무 기대됩니다. 아, 옥석이 가려집니까 저기서요? 예,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저기서 무조건 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3만 명을 돌파해서 댓글 읽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 편집자들이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그 저희 커뮤니티에 댓글을 올리면 벌써 한 6, 70명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이제 이걸 모아서 방송을 하려고 제가 그래서 요즘 많은 걸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유튜브. 그 저 이항영 교수님께서 또 이항영 교수님과 이제 친분이 아주 두터우시거든요. 이항영 교수님께서는 악플 읽기 하신다고. 아, 악플만 모아서. 네. 아, 좀 아플 것 같은데 악플. 악플만. 이항영 교수님 근데 이제 좀 강하시기 때문에. 아, 상처받지 않으세요? 상처 안 받으십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 나갑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또 이벤트를 또 준비하신다고 하시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번 주에 S&P 500개 기업 중에 한 70개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생각보다 조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오늘 좀 전에 보니까 존슨 앤 존슨 미국의 헬스케어의 가장 대장주가 실적을 뭐 조금 생각보다는 안 좋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오늘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서학개미 보유 종목 1위인 이제 테슬라가 발표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존슨 앤 존슨과 더불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했던 필수 소비자의 소비재 대장주 P&G가 내 실적을 발표하죠. 그래서 뭐 상당히 큰 기업들이 뭐 빅테크는 아니지만 이런 기업들 실적이 오늘 내일 계속 있어서 상당히 그 관심이
있고 특히 이제 P&G 같은 데는 원가 상승 압력을 이 기업이 어떻게 고객한테 전가했고 아.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전가시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의 그 경영진의 그 전망 내지 그 본인들의 그 의견이 상당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짜 실적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출렁일 것 같습니다. 존슨앤존슨 벌써 생각보다 조금 안 좋은 매출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느낌이 올 텐데 이제 한 국내에서 있는 분들은 뭐 미국 출장이나 놀러 가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로고는 봤지만 감은 없는데 한국으로 치면 약간 KB금융 지주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소매금융이 특히 모기지 쪽이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KB는 좀 증권이 실제 좀 약하죠. 실제 증권이 약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를 인수해서 뭐 엄청나게 증권 부문도 센데 여기가 1분기 실적을 상당히 모든 금융주가 다 매출액이 꽤 두 자릿수 감소했는데 여기만 2%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2분기 전망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어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월가의 이제 5대 은행 증권사의 그 특징을 보면 JP 모건이 그 맏형이고 사이즈도 1등이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오피니언 리더. 여기서 JP가 그 김종필 씨의 JP. 제 옛날에 농담으로 저희 예. 25년 전에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창업자가 네, JP다. 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 금융에 아주 장점이 있고 예.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진짜 팔방미인이에요. 아이비도 1, 2등을 하지만 여기가 이제 프라이빗 뱅킹도 1등을 해서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금융주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많지만 증권의 장점이 너무 두드러져서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솔직히 오히려 할인돼서 거래돼요. 포가 여기가 한 8배, 9배밖에 안 돼요. 오히려. 다른 은행들은 10배가 넘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소매금융을 철수하는 시티는 여러 가지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그동안 문제가 많아서 지금 구조조정 중인데 그래서 PBR이 0.5배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 금융지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진짜 싸죠. 미국 회사가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이제 1분기 성적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 요약을 해보면 평균 한 B0 학점 B0에서 한 B뿔 정도 되고 제가 원래 학교에서는 학점을 잘 줍니다. 요즘. 그래서 BOA는 이제 A-.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조금 부족해서 B+. 골드만하고 블랙록은 뭐 상당히 무난한 실적. 네. 그다음에 시티랑 JP 모건은 좀 좋지는 않았는데 시티는 실제 주가는 좀 올랐어요. 왜냐하면 워낙 안 좋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왜냐면 뭐 주가라는 게 결국 익스펙테이션 예상치 대비 주가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혹시 그 시티가요 다른 금융사에 비해서 좀 왜 이렇게 낮게 지금 PBR이나 형성되어 있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혹시? 전망이 그러니까 안 좋아서 그동안 그러니까 유럽계 은행들도 네. 그 미국에서 제대로 하려고 UBS,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 뱅크도 결국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실패를 했고 예. 지금 미국의 증권사는 결국 TOP4,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네 개로 압축이 되고 시티는 이제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도 뭐 증권사나 은행이 보면 그 톱 리그에 못 들어가면 이제 이런 데는 결국 사람을 뽑으려면 그러한 뭐 톱4에 있는 사람을 뽑으려면 20, 30% 프리미엄을 줘야지 뽑는데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실제 와서는 전에 했던 것만큼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한 악순환이 많이 됐고 해외 전략이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러시아도 은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국에도 네. 소매금융 저도 시티 코리아 옛날 사외이사를 옛날에 했었는데 네. 뭐 수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지만 계속 이익을 거의 못 냈거나 적자를 냈죠. 이제 그런 해외 전략이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결국 뭔가 목표를 정하면 독하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실천력이 다른 데보다 한 2%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악순환이 계속 됐었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네. 은행이 한번 이렇게 조금 망가지면 그것을 이제 은행 컨설팅 많이 하는 맥킨지 대표 이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10년 보통 걸린다 그러거든요. 정리하고 그 브랜드를 다시 만들고. 그래서 이제 SEJ 같은 데가 한번 망가지고 나서 재건을 하는데도 아직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10년은 걸린다고 하거든요. 10년이다. 그래서 시티가 구조조정한 지 뭐 5년 훨씬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몇 년 걸릴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성 CEO가 되게 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좀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뭐 그 저력은 되게 있는 회사거든요. 은행 부분도 그렇고 증권 부분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금융사에 비해서 너무 안 가니까 또 이게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로 뭐 다른 거 가면 같이 가겠지 좀 싸게 한번 살까 이런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그러니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 3개월 전에 이제 분기 실적 나왔을 때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가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제 유튜브에서 2030년까지 보유할 만한 10대 종목에는 시티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1, 2년이 아니라 8년, 10년을 보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여기가 뭐 근본적으로 비즈니스가 망하고 그럴 가능성은 절대로 없는 데니까. 그 프랜차이즈가 좋은 데니까. 그래서 네. 아주 길게 보면 한번 베팅을 할 만하다. 네. 근데 여기는 JP 모건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실적과 전망을 해서 이제 은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대마진을 갖고 돈을 버는 순이자 수입이라는 게 대부분 최근에 다 1분기 때 안 좋았는데 Bank of America는 1분기에도 순이자 수입이 13% 전년 대비 증가했고 2분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대마진이 올라가고 최근에 그 대출 특히 모기지 이런 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순이자 수입이 2분기에는 오히려 더 증가율이 높아져서 20%를 예상한다. 상당히 좀 낙관적인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불식시키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이제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게 거의 모든 산업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 그런 그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 네. 면에 있어서는 좀 필이 월가에서도 그래서 어제 그래서 이제 은행주들이 조금 주가가 강하고 그랬던 게 경기 침체가 과연 올까? 그런 또 다시 조금 너무 지나친 비관 노는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네 금융 섹터가 아주 잘 가더라고요. 어제 또 좋았죠. 예예. 예. 자 저희가 또 기다렸던 저 트위터 테슬라 예 업데이트. 그러니까 여기 예. 요게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 제가 사진을 복사한 건데 네. 그 트위터 본사예요. 근데 여기 보면 샌프란시스코 시내 그 마켓 스트리트라는 데인데 여기가 예. 샌프란시스코가 실제 그 노숙자가 엄청 많습니다. 예. 근데 진짜 노숙자들이 이 건물 앞에 제일 많아서 보통 저희가 길 건너기도 진짜 어려울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회사를 뭐 전격 인수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재미있는 상황은 이 트위터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펀딩 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론 머스크 쪽에 지금 이제 합류하려고 보이는 데가 아폴로라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체 투자. 그러니까 운용 자산이 거의 한 500조 원 됩니다. 500조. 리온 블랙이라고 상당히 거물이 이제 창업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아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그 머스크 쪽하고 같이 팀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고 또 들리는 얘기는 다른 제3의 어떤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사회라는 것은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트위터의 이사회는 높은 가격을 받는 게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말면 매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처럼 네. 뭐 감정이 개입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트위터의 이사회도 지금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데 통해서 좀 관심 있는 데들은 예. 인수 의사를 표명하라. 그렇게 아마 뒤에서 좀 작업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판을 좀 붐업시키는 그렇죠, 효과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트위터랑 일론 머스크의 그 싸움은 어떻게 보면 또 그
인베스먼트 뱅킹의 그 대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일찌감치 모건 스탠리를 자기의 금융 자문사, financial advisor로 지명을 했고, 지난주에 이제 트위터가 이사회를 통해서 골드만삭스를 자기 편 어드바이저로 지명을 했는데 또 JP 모건이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로펌도 또 최고들이 붙고 인베스먼트 뱅크들도 최고가 붙어서 결국은 변호사와 이제 뱅커들이 또 많은 피를 갖고 가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하고 JP 모건이 아이디어를 냈던 게 일론 머스크가 전격적으로 인수를 하는데 좀 불리하게 포이슨 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해서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지분이 희석화되는 그러한 이제 좀 그 대응책을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이런 건 이제 보통 뱅커들이 다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뭐 재미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네네. 네, 저 대결이. 근데 이제 결국 이 모든 것은 그 트위터의 이사회가 실질적인 그 의사 결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연일 이사회를 강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포이슨 필도 일론 머스크한테 압력을 넣어서 가격도 높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430억 달러, 그러니까 한 50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거가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 20% 30%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가격을 높게 쓰라고 이제 압력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가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지금의 이사회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고 내가 인수하면 이사회들 월급을 아무것도 안 줄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은 이사회 멤버들이 평균 큰 회사들은 한 4억에서 5억 연봉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100시간 이상을 그 고위 경험 많은 그 이사회 멤버들이 사회이사들이 씁니다. 그래서 급여 받는 거에 상당 부분을 그 회사 주식을 삽니다. 왜냐하면 회사와 이사회 멤버들이 장기적인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야 돼. 한국은 오히려 그런 거를 또 프론트러닝 한다고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미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이제 일론 머스크 주장은 트위터의 이사회들 멤버들이 월급만 많이 받고 트위터 주식은 안 산 게 왜냐면 실제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상장 후 하나도 안 그러니까요. 올랐으니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사회 멤버들이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또 머스크는 이제 이사회한테 강한 압박을 넣어서 결국 자기 쪽을 서포트하게 웬만한 가격을 결국 뭐 일론 머스크가 가격을 좀 더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처음에는 여론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불리했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해서 상장 폐지를 해서 개인 회사를 하면 자기 엄청난 친구들이 뭐 그 슈퍼스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셀레브리티들이 이런 사람들 다 그 트위터 쓰게 만들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또 그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저는 개인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상장 폐지가 되면 뭐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한테 의미는 하나도 없죠. 근데 최근에 보면 여론들이 좀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의 그 사설에서 21세기 어떤 경영자보다 일론 머스크는 대단히 높은 경영 성과를 일구었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비교가 안 되는 경영 성과를 냈고 그다음에 이분은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면 근면성이 옛날에 그 전기차 테슬라 모델 3가 대량 생산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야전 침대를 그 저 공장에 놓고 뭐 몇 달을 거기서 본인도 같이 근로자들하고 같이 저 고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면성도 뛰어나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론도 최근에는 좀 우호적으로 약간 도는 것 같아서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약간 재미있습니다. 되게 금방 결정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만약에 조금 인수 과정에서 막 잡음이 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뭐 그러니까 물론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이사회가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가격을 올려내거나 아니면 제 3자가 나와서 또 훨씬 높은 가격을 내면 내고 나서 이사회가 받아들이면 이제 뭐 정책적으로 인수하고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사회들이 심사숙고 선량한 관리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질질 끌립니다.
그래서 몇 달 걸릴 가능성은 높고 보통 영어로는 트위터 주식이 이런 경우에 캐틀리스트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촉매. 주가가 움직일 촉매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재미있는 오히려 업사이드 올라갈 가능성이 펀드멘탈하게 무관하게 예.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시장에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 주가는 또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아니, 핫하죠. 근데 이러다가 인수 불발 이러면은 참 무섭네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니까요. 네. 예. 참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또 교수님께서 또 설명해 주실 게 그러니까 뭐 있다고요. 그 예. 최근에 지난 2년 동안 자동차 값을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자동차 주문에도 배달이 안 되고 그런 건 우리가 국내에서 현대차를 기아차를 보면 제품 가격이 엄청나게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 차들 성능도 좋아지지만 예. 아, 자동차 값은 더 그 이상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뭐 몇 달 기다려야 되는 건 기본이고 일부 모델은 뭐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뉴욕 오토쇼가 있었는데 여기 참석한 그 자동차 회사 이제 경영진들이 대부분 자동차 제품의 그 높은 가격은 우리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아.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로 가려면 수십조 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서 그렇죠. 현금을 확보해서 이제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GM 같은 데는 작년에 배당을 안 주기로 결정한 것도 이제 현금을 세이브하려고 이제 그런 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미국의 이제 그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재고 수준을 보면 미국이 정상적인 해에 1년에 자동차가 한 1,700만 대 정도 팔립니다. 중국이 한 2,500만 대, 3,000만 대 팔리고 우리나라가 한 180만 대, 190만 대 팔리거든요. 전 세계가 한 9,000만 대 내외에 팔리고 근데 최근에는 좀 그거보다는 못하죠. 왜냐하면 생산 차질이 있으니까. 네. 근데 과거 5년 평균은 한 두 달치, 1년 생산에 두 달치 한 300만 대 좀 넘는 걸 보통 재고를 갖고 가는데 네. 최근에는 이게 이제 100만 대 미만으로 가서 진짜 미국에 자동차 딜러 가면 자동차 전시된 게 없어요. 아. 테슬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도 없고 예. 제가 이제 5월에 3박 4일로 이제 미국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제가 또 좀 돌아다녀 보려고요. 뭐 재고가 있는지 예. 이런 것들. 근데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러한 그 생산 차질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계속 있는데 그 자동차는 어느 정도 뭐 그 계속 수요가 지금 강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내구재에 대해서 2분기부터 그다음에 특히 하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수요가 꺾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을 보면 약 한 70%가 그 물건 제품입니다. 아, 그러니까 서비스가 한 70%고 거꾸로 한 30%가 이제 제품, 네. 자동차 뭐 가전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게 서비스는 이제 완전히 2년 동안 저희가 뭐 외출을 별로 안 하면서 그렇죠. 서비스는 위축이 되고 예. 그 대신 우리가 물건들 고가 가전 제품 뭐 자동차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이러한 그 내구재 물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난 2년 동안 과도해서 이미 살 만큼 살 사람은 다 샀고 네. 또 제품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고객들의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뭐 이런 데도 주가가 다 꺾인 게 결국은 내구재 와 그다음에 내구재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 약해지는 게 아닌가 네네. 이제 그런 것을 미리 선반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이런 얘기하는 그 증권 전문가들이 외국 회사에는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많았죠. 그리고 예. 이제 월플 미국의 이제 가전 제품의 대명사 여기는 그 white good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세탁기 뭐 냉장고 이런 것들 많이 만드는데 월플 주가가 최근에 뭐 한 30% 가까이 몇 달 사이에 빠졌고 주가 많이 빠졌고 우리 공매도가 전체 그 유통 물량의 14%. 그러니까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네. 그 대차 매도 공매도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LG전자 같은 데 주가 많이 빠져서 싸다고 생각하는데 꼭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 뭐 최근에 보면
현대차도 주가가 약세이지만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 같은데 퍼가 BMW 같은데 3.5배, 4배거든요. 어, 되게 낮네요. 네. 되게 낮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마지막 그림이 이건데 그 한국과 독일이 거의 유일하게 자동차 그 업계의 그 노조가 엄청 강합니다. 독일 네. 독일은 전통적으로 노조가 강한데 아, 어젠가 그제 그 BMW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회사는 전기차로 전환을 해도 인력 구조 조정이 없다.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CEO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일 거고 BMW는 약간 좀 그 패밀리 기업 성격이 있어요. 그 창업 패밀리가 아직까지 경영권을 많이 컨트롤을 해서 좀 더 그러한 그 문화가 좀 녹아 있어서 네. 우리 같이 간다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독일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면서 최소한 수만 명의 기존 인력 이 상당히 구조조정 당할 걸로 보는데 네. 과연 이게 가능할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동차 업계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차 국내도 이제 이런 리스크 노조 리스크 내지 이제 우려가 상당히 많죠.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는데 딱 질문 마지막 하나만 네, 예. 하세요.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의 그 공장을 만약에 전기차로 전환할 때 전기차 공장으로 그게 상당히 그게 그러니까 전환이 빠르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공정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 BMW 같은 데는 예. 그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그러니까 실제 전기차 전환이 BMW가 가장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전기차들 이제 BMW들이 물론 전에부터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네. 지금 나오는 건 복스와겐이나 다임러 벤츠보다 되게 늦잖아요. 되게. 예. 예. 근데 여기는 한 공장에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이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되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테슬라 같이 무에서 네. 그냥 새로 아니,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예. 좋고 실제 여러 면에 있어서 생산 과정이나 플랫폼 자체가 틀리니까 그래서 현대차도 작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처음으로 그때 만들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따로 간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맞죠.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지만 시장 시간 때문에 예, 오늘은 저희 좀 금융주 또 성적표와 또 트위터 머스크의 그런 또 업데이트 예, 그런 상황 그리고 자동차 업계 가격 인상이 좀 지속되고 있다 예, 이런 부분 너무 알찬 또 정보 주신 저 이남훈 교수님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저희 2부 시간이 약간 늦어져서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3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